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길이길세의 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의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실패. 자, 미국에서 진행하는 두 번째 부채 한도 협상도 우리의 예상대로 실패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G7 회의 후 아시아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었는데, 그런데 21일 날 귀국하겠다 이렇게 말하며 일정을 단축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와중에 미국에서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월 대비 0.4%가 증가했으나 시장 전망치인 0.8% 증가보다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고, 주택 자재를 판매하는 홈디포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우려가 하나둘씩 나오며 미국 증시는 또 하락 마감했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일단 이 모든 게 해결하려면 부채 한도 리스크, 이게 가장 크겠죠. 이번 주 안에 해결이 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다음 주에는 조금은 흔들리는 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어제 청약한 기가비스 대박. 무려 증거금을 10조나 모았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9.8조지만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고, 균등 배정 물량은 0.9익이라서 대부분은 한계를 받을 수 있지만, 혹시나 조금 운이 안 따라준다면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 기르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혹시나 만약에 못 받으셨다면 이번 주 로또 대박 터지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나저나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가 봤더니 바로 반도체 관련된 기업이죠. 자동광학 검사절비 AOI와 자동광학 수리설비 AOR 등 반도체 기판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기가비스 이제 다음 주에 상장하겠죠. 좋은 결과 있어서 우리에게 치킨을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반대매매 나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뭔가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는데 요즘 들어 코스닥이 많이 하락해서 그런지 반대매매가 소리소문 없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역대 최대 수준의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하며,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8거래일 동안 하루 평균 522억이 넘는 반대매매가 터졌으며, 올해 1월에는 127억밖에 안 터졌었는데 무려 4배나 급증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조금 힘이 없는 이 와중에 정말 말 그대로 죽어나가는 사람도 많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절대 비토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반대매매가 조금 더 이어지긴 하겠지만 곧 바닥인 신호겠구나라는 이야기도 충분히 이어서 해볼 수 있습니다. 디폴트 리스크, 이것만 해결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입니다. 우크라 영부인이 한국에. 어제 젤렌스카 여사가 한국에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봤더니 우크라에서 지뢰탐지 제거 장비, 보급 수송 차량 등 비살상 군사 장비를 요청을 했다고 한대요.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살상 무기 지원 요청은 따로 없었다고 하며, 윤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 및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우크라 국민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뢰 관련주 중 이제 가장 크게 움직인 게 디알텍 상한가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추가 뉴스가 나올 확률이 분명 있겠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본에서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분명 우크라 지원 이쪽 얘기가 나올 거라서 그 뉴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머스크 연내 사이버 트럭 생산. 자, 언제 이거 만드냐라는 생각이 항상 들지만 이번에는 진짜 오나 봅니다. 머스크가 연내 사이버 트럭을 생산한다 이렇게 밝혔으며, 그리고 가장 특별했던 거는 바로 광고에 대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이때까지 테슬라는 알고 계셨나요? 광고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차들처럼 신차 나왔다고 광고하고 이런 게 없었다는 거겠죠. 그 이유는 알아서 다 잘 팔렸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열어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아, 그만큼 테슬라가 좋지 않구나 라고도 볼 수 있지만, 하지만 또 광고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주분들은 오히려 좋아했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와중에 중요한 말을 했는데요. 바로 테슬라의 미래는 전기차가 아니다. 바로 로봇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걸 보니까 저 밑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로봇주, 요 친구들을 이제 다시 공부할 때가 와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로봇주가 언제 또 바닥을 칠 수 있을지 계속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흑해 곡물 협정 연장 아니면 실패. 당장 내일이 기한 만료죠. 그런데 아직까지 뚜렷한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고,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또다시 세계 식량 시장이 또 들썩들썩할 가능성이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뭐 극적 타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닌가, 회담은 잘 진행되고 있나 봤더니 우크라 외교부 대사는 이번 주에 추가 회담이 없다 이렇게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아마도 합의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 들어 뭐 기분 탓인진 모르겠지만 신경 쓸게 정말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그룹 공장 가동률 100% 돌파.
현대 기아차의 실적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비결이 뭔가 봤더니 당연히 공장 가동률을 넘어서는 생산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현대차의 국내 공장들이 1분기에 원래 생산 능력이 42만 대인데 그거보다 더 많은 48만 대를 만들었다고 하며,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긴 112.9%를 기록을 했다고 하죠. 진짜 대박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장인 튀르키예 공장도 1분기 공장 가동률이 114%로 엄청나게 높았으며, 다만 모든 공장이 그렇진 않았습니다. 기아의 슬로바키아, 인도, 여기 같은 경우는 99%, 97%로 준수한 수준이었고, 이 와중에 멕시코는 70%밖에 안 되는 약간의 온도 차이는 존재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거기에는 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한데요.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차량은 K3, 리오, 현대차 엑센트, 이렇게 수요가 작은 차종들을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높지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왜 좋은지, 그리고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 그 부품주가 요즘 왜 그렇게 오른지를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UAM 26년부터 상용화. UAM 퓨처팀 컨소시엄 대표단과 원희룡 장관이 만나 UAM 상용화 비전과 실증 사업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올 8월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안정성을 검증하고, 25년 말에는 수도권 중심에 상용을 하고, 그 다음에 26년부터 전국 상용화를 확대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UAM 관련주 또 들썩들썩할 것을 쉽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오징어 게임 2 제작 준비 중.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 2가 제작 준비에 매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첫 촬영은 오는 7월에 있을 예정으로 여전히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정재, 이병헌, 공유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와중에 이 로봇 기억나시나요? 이 로봇의 이름이 영희인데, 그런데 남자친구인 철수도 나올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어떤 게임들이 나올지, 아마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게임들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도 대박시나 한번 써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주 미리 또 공부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의 판호 발급 확대 요청. 얼마 전 식약처에서 중국의 국내 인증 화장품에 대한 절차를 축소해달라, 이러한 요청을 한바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판호 발급 확대를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이런 게왜 나왔나 봤더니 바로 정부에서 수출 상황 점검 회의를 거쳐 수출 유망 분야 품목을 선정하고 지원 확대를 검토를 했다고 하는데, 이 안에는 연평균 10% 이상 수출 증가율을 보이는 게임과 음악이 포함이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게임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판호 발급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 당연히 호재라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이런 소식에도 여전히 뭐 중국 관련 리스크,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고 볼수 있겠죠. 게임주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치 이야기라서 뭔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냥 관련된 내용이 좀 있어서, 주식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의 코인 트러블 때문에 날린 건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 사이에서 전수조사하자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거대 양당은 일단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우리 쪽에서 이러한 코인 게이트가 또 나오게 된다면 난리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심스러운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나오는 와중에 제2의 코인 게이트가 나오면은 갑자기 또 가만히 있는 게임주, 특히 뭐 코인 관련, P2E 관련 그런 게임주가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식당이 요즘 인기라고 합니다. 최근에 돼지고기 도매 가격이 급등했다는 소식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4인 가족이 삼겹살을 먹으려면 10만 원이 그냥 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현재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식당을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 그건 바로 중간 가격대 뷔페. 그러니까 호텔식 같은 뭐 그런 고급 뷔페가 아니라 고기 뷔페, 초밥 뷔페, 샤브샤브 뷔페, 한식 뷔페, 이렇게 뭐 단돈 만 원에서 2만 원 사이 그런 뷔페를 많이 찾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최근 들어 이러한 식당에 대한 검색량이 작년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이 와중에 고기 뷔페를 많이 또 검색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도 최근 들어 고기가 많이 올라서 그런 영향이 아닐까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걸 보니까 명륜 진사갈비 한번 또 먹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또5050 소식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한번 이상은 나오는 것 같은데요. 5050의 큐피드라는 노래가 빌보드 핫100 결국 17위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이 보다시피 지난주 19위였는데 이번 주에는 17위까지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 차트인을 하면서 8주 연속 차트인을 했다는 소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렇게 8주 연속 차트인을 한 거는 블랙핑크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을 다음 주에는 깰 거라는 걸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17이라는 기록은 K-POP 걸그룹을 기준으로는 두 번째 그리고 전체 아티스트 기준으로는 다섯 번째라고 하니까 이 또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또 관련주가 들썩들썩할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픈 AI가 50조. 현재 국내 기관 투자들 사이에서는 오픈 AI 투자가 핫 이슈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오픈 AI는 비상장사 아닌가 어떻게 투자나 봤더니 기존에 오픈 AI에 투자한 VC들이 펀드를 만들고 거기에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그런 오픈 AI의 가치를 보면은 46조에서 53조라고 하는데 오늘 종가 기준 현대차가 43조죠. 최근 들어 정말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40조대인데 오픈 AI는 이렇게 전 세계에 관심을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무려 50조가 넘는 그런 가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픈 AI가 이렇게 큰 가치를 받는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성장세 때문에 그렇겠죠. 앞으로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이러한 오픈 AI의 챗GPT 기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보면 50조도 야 정말 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또 이 소식을 보니까 최근 들어 많이 하락했던 AI 관련주 야 한번 다시 볼 때가 됐나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스낵이 좋아요. 요즘 미국 MZ세대 사이에서 간식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스낵 업계 매출이 21년 대비 11%나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왜 그런가 봤더니 코로나19로 집에 갇혀 지내면서 스낵을 많이 먹게 되었으며 바쁜 일상에서 간식으로 배를 채우기도 한다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MZ세대의 간식 소비가 타세대 대비 10%는 높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들 중 68%가 매일 과자를 3봉지나 먹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제과업계 매출도 크게 증가 중이라고 하며 왼쪽에 보다시피 허쉬, 초콜릿으로 유명한 그곳이죠.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다음입니다. HAB, FDA의 간암신약 허가 신청 완료. 많은 바이오 주주분들이 기다렸던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HAB 주주만 기다리는 거 아닌가로도 볼 수 있지만 그런데 바이오는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바이오 주주분들도 다른 쪽에서 호재가 나오면 그걸 또 축하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어쨌든 HAB에서 오늘 호재가 나왔습니다. HAB가 간암 1차 치료제로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을 미국 FDA의 신약 허가 신청서를 드디어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나저나 얼마나 걸렸나 봤더니 무려 12년 만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거 2011년에 첫 임상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열심히 개발을 해서 이제 신청서를 넣었다고 하니까 야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는 그건 아직까지 미지수겠지만 주가를 떠나서 꼭 성공해 수많은 환자분들을 살려줬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아이폰 15가 옵니다. 작년에 아이폰이 적게 팔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중국이 멈추면서 애플이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 그런데 그 이연수요 올해 분명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이폰 15 출하량은 작년비 13%나 증가한 9200만대로 추정이 된다고 하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 어떤 걸 우리가 미리 공부를 해야 되나 봤더니 LG노텍, 이노첨단소재, 더구전자, 인터플렉스, BH, 이러한 기업을 일단 먼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적이 찍히는 요즘 자동차 부품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를 이 친구들이 받을 가능성도 분명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임플란트는 여전히 좋다. 임플란트 수출이 계속 늘어나는 데이터가 공개되면서 관련주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하면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베트남 선점 효과도 노리면서 베트남 사람들도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선점 효과도 누리면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덴티움, 디오레이 등은 50%나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특히 덴티움은 매년 20%의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퍼가 15.8, 내년이 12.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야 이거는 여전히 뭐 저평가 매력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주가 오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한번 미리 공부를 해보고 혹시나 뭐 주가가 하락해 준다면은 그때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를 할 수 있는 기업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안녕.